네, 안녕하세요. 배우 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유수입니다. 간판 너무 멋있다. 아 진짜 텍스 인쇄라 써 있는데 안에 맥주집이네요. 이런데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대박. 문 색깔 너무 예쁘다. 사진 찍어야지. 다음엔 맥주를 마시러 오는 걸로. 저번에 한번 촬영 때문에 세운 상가를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쁘네요. 여기가 조명이 많아서 뭔가. 너무 잘생겼네요. 마음에 들어가 볼까? 여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건? 핑크풀이 있으니까 너무 이쁘시네요. 제가 키워드를 뭘 할까 고민했는데 손에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만 있는 거니까 제 기준 너무 쉬운 힌트긴 한데 그분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손을 찍어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실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연어가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연어 샐러드에 밥 넣은 맛? 근데 맛있어요. 이렇게 많이 골라야 되는 곳에서 뭘 고를지 모르면 직원분한테 추천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전 성공! 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실 거예요. 키워드가 보조개였나 봐요. 알겠습니다. 쉬운 힌트 주셔서 감사해요. 행사 맛있게 하세요. 이따 봬요. 여기가 진짜로 유명한 순대국집이어가지고 와봤거든요. 제가 순대국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침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다 꿀 짰어요. 먼저 이렇게 한입해봐도 되는 건가요? 맑은데 맛이 투박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먹기도 편하고. 저 혼자 먹으니까 미안하네요. 어? 이게 뭘까요? 요즘 뭔가? 이거 뭐지? 설명이 안 돼, 이건. 대박인 것 같아요. 힘내. 어떻게 알라고 이렇게 보내신지 모르겠는데 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손보고 사람을 알 수 있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거는 이제 빨간 조명이 없는 사진이고 이건 빨간 조명이 있는 사진이거든요. 저는 이쪽 사진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 둘 다 마음에 들지만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치즈케이크네요. 치즈케이크 해보겠습니다. 고급지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즈가 많으면서 아이스크림처럼 녹는 달달하면서 초코 같은 느낌도 나고 빨대 초코 진짜 맛있네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드셔보실래요? 제가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었거든요. 간편하게 지하철역 노선표를 캡처해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에픽톤 프로젝트라고 가수가 있으신데 저랑 수재 씨랑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면? 예, 제가 이제 뒷모습 정도, 머리는 안 나오게 뒤태를 보여주고요. 뒷동수 요 정도 힌트를 드릴 겁니다. 저는 첫 번째 키워드 받았을 때부터 왠지 이분일 것 같았어요. 제가 또 때마침 정말 며칠 전에 이 뮤비를 봐가지고 앞으로 남은 9회차 재밌게 촬영했으면 좋겠어요. 이따 봬요. 안녕. 의정부에서 사당 쪽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 검색 찬스.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 시즌? 이거 있는데요, 뭐 웹드라마? 한소은 씨, 김채은 씨. 아, 이게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2를 봐보겠습니다. 한민아 씨, 한민아 씨. 나이대가 다 비슷해가지고. 저요? 그것도 같은 나이니까 강민아 씨가 낫지 않을까. 뭔가 편할 것 같아서. 아니면 서디 씨가 이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민아입니다. 네, 남윤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봐야 돼. 뭐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거 그냥. 기본으로. 아, 네, 기본으로. 야, 아니, 둘이 따로따로 따로 합성인 거 같아, 영상을. 그렇지 않아? 이건 매울 거 같으니까. 네. 동해버거를 먹을게. 피자 같은 거 좋아하세요? 피자 좋아하죠. 다 좋아하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싫어하는 거 몇 개 있긴 해요. 뭐 싫어하세요? 딱히 단 거, 단 거. 돈 주고 안 먹는 거는. 응. 회 같은 거. 아! 회를 너무 좋아하시구나. 아, 수고하셨습니다. 회 너무 좋아하시네. 매운 거 잘 먹고 회 안 좋아하면은 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무거워, 숨쉬기. 공기가. 맞다 변화. 다시 가면 진짜 다 먹는다. 재밌게 촬영했으면 네. 좋겠어. 다음에 만날 때는 말 놓기. 알겠어. 약수 왜 하냐, 어색하게. 그러자. 친해지길 바래. 그러자. 혹시 저 어색한 어사를 보고 탈주하지 마시고 저희 지금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보시면서 아 쟤네가 도대체 몇 화에 저렇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한번 그런 거를 보시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많이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웃음> 아,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남대문 시장. 수입상가래요, 이쪽 골목이. 그러면 수입상가를 먼저 들어가 볼까요? 여기 뭐 사러 와본 적 있으세요? 네, 처음 와가지고. 저도요. 여기 뭔가 들어오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인가 봐요. 이불도 팔고 수영복을 같이 파네요. 가방을 여기서 사가지고 수영복을 산 다음에 네. 술을 사서 네. 여행을 가면 되겠네요. 카메라가 엄청 많네요. 네.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사진이요? 보는 걸 좋아합니다. 찍는 거보다 보는 걸 좋아하세요? 보는 걸. 아... 보는 걸 좋아하죠. 보는 걸. 아... 다음 목적지는? 되게 많네. 근데...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사람도 많네. 우와. 맛있겠다, 근데. 오늘 아침 드셨나요? 아침 안 먹었죠. 아. 맛있는 데로 갑시다. 네, 배고픕니다.
이모네 갈치가 맛있다는데. 여기가 이모네 아니야? 다 이모. 아, 다 이모. 여기 다 이모여가지고. 여기 다 이모잖아. 사장님이 갈치조림이 맛있다고 했어. 그걸로 가자. 이모, 저희 갈치조림 두 개. 맛있어? 응. 별로 안 매운데? 이 빨간 국물과 흰 살 생선의 완벽한 만남. 진부하신데. 이 맛은 이영자 누나가 울고 갈 수도 있어요.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나 그거 하고 싶은데. 뭐? 그 토끼. 토끼 하고 싶은데. 아, 토끼? 이거. 토끼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사장님, 저 이거 토끼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석진 대에서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묵 낼 거야? 묵. 오케이. 가위가위 푹 푹. 아! 야! 묵. 묵. 아, 룰도 설명해 주세요, 피디님. 머리, 어깨, 무릎? 오케이. 머리, 어깨, 무릎. 네. 아, 무릎이 갑니다. 틀렸어! 무릎부터 틀렸어요! 네. 야, 나 성공한다, 이번에. 바로 갑니다. 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거? 광고? 당연히 졌으니까 이제 이걸 쓰셔야죠. 쓰고 3분. 너무 잘 어울려요. 갈까요? 이제 이거 방송에 나오면은 팔로워 수 줄어들 것 같은데요? 사람이 많다. 이야. 맛집인가 봐. 조금 먹을까? 얼마예요, 이거? 3개 1,000원. 3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손을 넣어. 그 다음에 잡아.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응. 너 한 입에 먹었어? 누가 이거 한 입에 먹냐? 근데 여기 관광객들도 되게 많다. 엄청 많은 것 같아. 반 이상이 관광객 같아. 여기가 카메라 그 골목이래. 카메라 거리 아니야? 골목 아니고? 아, 거리지. 뭐야? 너 안 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린 필름 카메라는 비싸니까 일회용 카메라 샀어요. 일회용 카메라 있나요? 예, 일회용 카메라 팔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에 얼마예요? 하나요? 12,000원? 아, 12,000원이에요? 살짝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 절대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잠깐만요. 그럴 줄 모르는 거예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 아, 여기서 사진 하나 찍을까? 그래. 하나, 둘. 됐다. 둘, 셋. 아, 됐다. 이거 하나 찍을 때마다 이쪽으로 돌려야 돼? 응. 아. 한 번씩. 호떡 하나 먹을까? 나눠 먹자, 하나로. 그래. 맛있겠다. 아, 이거. 치킨 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야, 먹었는데. 어때? 먹을 것 같아. 여기가 끝이래, 이제. 남대문. 아, 벌써? 어. 마스터 했네, 여기? 어. 이제 길 다 알잖아, 그치? 그치. 어. 이제 누가 남대문 시장 물어보면은 다 안다고 말할 거야.
여기서 밥을 먹으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예요, 이거? 6,000원이요. 와. 진짜 싸다. 리필도 먹고 싶으면 리필이 더 돼. 많이 먹고 왔어요. 냉댐은 이런 정겨운 데가 있고 이거 먹어줘야 맛있어요. 얘 먹어봐. 아, 네. 난 좋았어. 색다른 경험 같았어. 그래? 난 윤수랑 좀 편해져서 좀 마음이 편해서 좋아 이제. 이제 다음 3회 찍을 때는 3회 찍기 전에 잠 좀 자고 있을 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부탁 있어. 마지막 촬영날 보조개 흔한 거 만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해봐도 돼? 알았어. 진짜 부끄럽다. 다음 동네에서 봬요. 안녕. 나는 사람들이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거든. 어떤 배우가 안 돼서 자꾸 듣는 질문 같아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이태원입니다. 오늘은 윤수를 만나기 전에 먼저 카메라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길을 찍고 있는데, 일단은 점심으로 제가 멕시칸 요리를 또 좋아해서 그거를 윤수랑 같이 먹어보려고 순수하게 미나의 취향으로 먹을 것 같은데 윤수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어, 저기 있다. 뿅. 보이나요, 윤수?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고기가 많이 들어갔어.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난 부리또 좀 좋아하거든. 아, 진짜? 솔직히 나 이거 소스 위에 그거 없으면 손으로 먹고 싶다. 나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얼마나 캐서디야 만들었거든. 어땠어? 잘한 거 같아? 잘 만들었어. 아닐 것 같은데. 하는 게 더 맛있겠지만. 아니, 요리는 좀 하는 편이어서 생각보다. 아, 진짜? 뭐 해? 저 해먹는 편이지. 다 거의 다 할 줄 알긴 해. 알려주면 다. 레시피 있으면 다 할 줄 알아. 나도 레시피 있으면 해. 다 그러네? 응. 난 맛있어, 나는. 뭔가 도착해도 배가 안 꺼질 것 같아? 배가 불러있을 것 같아. 아, 나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아, 그래? 거짓말. 오케이. 아, 여기 먹어. 여기, 여기 이제 배달부님이 아, 한 번에 다 모아놓은 아니, 건데? 아무데나 넣고 이제 제가 넣었는데 어디게요? 찾아와요. 오늘은 랜덤으로 오른쪽에 넣습니다. 아. 이러면 여기 다 뒤지고 이런 거 아닐까? 그런가 보다. 좀 키 큰 너 같은 기사님이 오면 저기 위쪽에 놓고 그렇지. 나 같은 기사님이 오면 이렇게 여기다 놓고. 근데 여기 되게 뭐 이런 개인 가게들이 많다. 옷가게가 있어. 들어가 볼래? 그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너 어렸을 때 이거 많이 입었는데. 골판지 골뎀. 예뻐. 난 지금도 골뎀 바지 있어. 어렸을 때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추억 생각나서 사고 싶어. 사고 싶어. 이거 세트로 입어도 귀여울 것 같아. 진짜 귀여울 것 같아. 어. 귀여울 것 같아. 이번 시즌에는 저희가 허리브라고 유도복. 아. 이런 건데. 연인들 방수되는 원단으로 사용한 제품들이 또 있고. 일본에서 많이 쓰는. 신기하다. 사주면 잘 입는데. 사주면 잘 입는데. 피디님 가만히 있네. 가격 파고. 제가 일단 혼자 먹을게요. 아, 오케이.
그러면 너는 연기를 어떤 거 해보고 싶어? 나는 짝사랑 말고 이어지는 거? 짝사랑 말고 이어지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지. 나는 좀 차이는 걸 많이 차였거든. 그러니까 난 안 차이고 싶어. 아, 안 차이는 역할? 누군가 날 쫓아다니고 내가 찼으면 좋겠어. 아, 반대로? 주르륵 이러고. 잘 오던데? 날 찾으마. 안구 건조 증이야. 눈 계속 뜨고 있고? 아니, 눈 계속 떠서 울진 않고 그냥 생각, 연기하는 건데 안구 건조증이라 좀 힘들어. 예를 들어 한 방울을 모아서 떨어뜨려야 된다면 두 방울을 모아야 돼. 아. 한 방울 흡수되거든. 나는 막 사람들이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거든. 그걸 이제 안 물어볼 정도로 하고 싶어. 어떤 배우가 안 돼서 자꾸 듣는 질문 같아가지고 인터뷰하면 막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 너 인터뷰 했었지 많이. 그치. 그럼 뭐. 자, 이제 민아 씨 이제 인터뷰 잘했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막 이러잖아. 그걸 들을 때마다 대답을 못하거든. 뭔가 정해놓고 싶진 않단 말이야. 근데 막. 아, 저는 그 소리 안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이렇게 나는 좀 자존감도 높다 했지만 생각보다. 근데 윤수랑 좀 맞는 게 있는 게 너 자존감도 높지. 높지. 나도 높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존감 높은 애들은 그 롤모델 뒷... 누구예요? 설마 뒤에 거 똑같은 거 아니겠지? 롤모델 누구예요? 이러면은 저는 제가 저의 누군가가 강민아가 되고 싶지. 저는 나도 그런 말 했네. 누군가 따라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러고. 누구 똑같은 말 했어. 그치? 다른 사람이 날 롤모델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얼마 전 인터뷰 그렇게 했구나. 그 내가 강민아라는 브랜드가 되고 싶지. 굳이 누군가를 그치. 따라해가지고. 그치. 그런 거 말고는 좀 내가 마인드가 남이사라는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물론 겸손해야 되고 또 좋은 조언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막 정말 나를 흔드는 거 같은 거 있잖아.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 같은 거는 남이사 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도 이제 뭐 많이 받을 건데 강해져야지. 남이사 하고 건배할까? 알았어. 남이사로 3연승 해줘. 어? 갑자기? 남윤수가 야, 나 네 남할 때부터 남윤수가 이럴 줄 알았다. 아, 그래? 남윤수가 이 이렇게 있으면 사 사랑스럽죠? 아! 때려주세요 빨리.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워. 내가 남이사로 3연승 해서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안 돼. 아무튼 남이사로 짠 하고 어. 여기 루프탑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야경 보고 싶어 할래? 그래. 하나, 둘, 셋. 남이사. 부끄러워. 가자. (목소리)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네, 갑시다. 갑시다. 윤수 씨 안 추운가요? 마초잖아요. 사전에 PD님이 대학생 룩으로 입어달라고 하셨는데 저 사실 대학생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사실 예쁜 거 입었어요. 좀 대학생 같아요. 정말요? 너는 대학교 로망 같은 거 있어? MT. 아, 놀러 가는 거? 어, 술 마셔서 그런 거지, MT에서. 너는 뭐 있어? 나는 위험하긴 하지만 배낭여행 같은 것도 가보고 싶긴 해. 나도. 나는 미국? 미국. 보기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뭐죠 이게? 저 모르게 언제 이렇게 티켓도 가볼까?
뿅. 슝.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와. 아, 비행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수제버거 먹으러 왔어요. 이게 전이라고 합니다, 전. 주문을 할까요, 빨리 일단? 이거 디럭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클래식 하와이안 버거요. 음료는? 코크. 저는 스프라이트. 주문이요. 어, 디럭스 맞습니다. 자잘. 우와. 제. 아, 우리 첫날에 수제버거 완전 어색해가지고 못 먹었잖아. 먹지도 못했지. 수제 먹었어. 그때는 자르는 것도 떨렸는데. 나만 그랬던 거니? 긴장됐어. 이거 수제버거 깨끗하게 잘 먹는 팁 같은 거 있어? 일단 먹고 좀. 알았어. 지금 한 입에 넣을 각질이려고 지금 동그랗게 만들어볼까요? 맛있다. 아, 버거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아, 맛있다. 첫날에 진짜 먹고 싶었는데. 저 근데 이거 햄버거 원래 거꾸로 들고 먹어야 되는 거 알아? 왜? 수제버거 깨끗하게 잘 먹는 팁 같은 거 있어? 동그랗게 생긴 게 더 안 흐르게 받아, 잘 받쳐준대. 그렇구나. 근데 이미 바꿀 수 없지. 버거는 진짜 깨끗하게 먹기 힘든 거 같아. 너 깨끗하게 먹었는데? 없는데? 어디 갔어? 잘 먹었습니다. 다른 여행지 어디 가고 싶어? 이제 미국은 즐겼으니까 나는 영국에 가고 싶어. 영국 왜? 영국에 또 스콘을 먹으러 가야 되거든. 아. 근데 때마침 피디님이 보내주신대. 가볼까 이제? 영국에 왔어요. 신난다. 이제 고르지. 내게 더 맛있어 보인다. 내게 더 맛있어 보이고. 내게 더 맛있어 보인다. 몇 살이야? 진짜 내 살이야. 한 입 먹고? 아메리카노 먹고? 이거 먹어보란 말 못하겠네. 초콜릿 안 좋아하지. 호불호가 심해. 나는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이게 저희가 저렇게 먹은 건 진짜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그냥 이제 바삭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스콘 먹었으니까 디저트까지 먹었으니까 다음? 맥주? 맥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맥주는 독일인가? 맞아. 자, 티켓 주세요. 주세요. 자, 이제 날라갈까? 여기가 어디죠? 여기 독일이지. 와, 독일 왔으면 맥주 마셔야지. 먹어볼까? 이거 뭐야? 크리스마스? 골든에일. 짠! 최고 맛있는 게 없구나. 이제 짠도 안 해, 지금. 뭐가 제일 맛있어? 그치, 난 중간. 가운데가 제일 맛있어. 난 이거. 엄마 드실래요? 흑맥도 좋아하세요? 쓴맛이면 이게 머리 저 머리 다 녹게. 잠깐만 왔다. 장수 돌친 짓처럼. 엄마 이렇게. 어떠시죠? 맛있다면 끄덕이세요. 이제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 취한 연기는 많이 했는데 출방을 한 건 처음이야. 영화에서는 많지? 완전 많지. 길바닥에 앉아. 담배 피면서. 좋아. 근데 그거 보고 진짜 술 마시고 했냐는 소리 많이 들었어. 근데 진짜 술 안 먹어? 근데 나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마셨기 때문에 술 마시는 연기할 때 술 마시고 연기 못해. 너는 어때? 해보고 싶어? 나는 살짝 양주 같은 거. 멋있는 척 이런 거. 혼자 해야지. 아, 요만한 긴 잔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네.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옆 테이블로 이렇게 술 넘겨주고. 한잔하세요.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이거? 이거 하신 거 사귀는 거예요. 이거 하신 거 사귀는 거예요. 잘라줘.
아유 잘해. 아유 잘해. 복구 언니 다 널 지켜보고 있단다. 갑자기? 먹어. 응. 하나 먹어. 고맙습니다. 네. 짠. 오늘 여러 나라를 다녔잖아. 어땠어 소감? 나는 매 회차 더 좋아진다 생각하고 있었어. 뭔가 우리가 좀 친해지고 편해지니까 그런 것 같아. 오늘 갔던 데 중에는 어디가 제일 좋아? 나는 서울대? 서울대. 왜? 내가 대학교를 못 갔으니까 마음으로 대학교를 대학생인 느낌? 너는? 나는 역. 어? 역. 여기 좋았어? 응. 아, 맥주 여기가. 아, 이제 너 서울로 가는 비행기표 있어? 주셨어. 그래? 나 아직 안 받았네. 오케이. 태진님이 줄 것 같아. 회차 주세요. 네, 집으로 가자.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어. 바보야. 이거 아니었구나. 아, 이거 그거였지. 얘 취한 것 같아요. 너 취. 아, 이게 서울 티켓 이건 줄 알았어요. 서울. 우리 둘이 옆자리 앉아야 돼. 왜냐면은 옆 승객들한테 술 냄새 나니까. 음주 비행. 그치, 안 돼, 안 돼. 서울로 갈까요? 두잔 먹으면 완전 취하는 거. 난 지금 취했어. 막 머리 아프고 막 술 내고 왜 이렇게 마셨죠? 그걸 지금. 취해서 술 안 마신다. 폴라로이드 갖고 왔어. 고마워. 여기야? 내가 찾아왔어 여기. 너 찾아왔어? 안녕하세요. 진짜 크네. 이게 부위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응. 겉은 바삭한데 속 안에 엄청 부드럽고. 그러니까. 맛있게 먹기 배틀 할래? 그래. 너 먼저 해, 그럼. 연기하지 마. 슬퍼. 왜 슬퍼? 아, 독일 생각나.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것 같아. 자. 졌어, 내가. 너가 이겼어. 얄미워. 근데 우리만 이렇게 맛있는 건가 좀 미안한데? 뻥치지 마. 다 먹고 싶어, 진짜. 근데 너 빈티지 좋아한다고 했잖아. 보는 거 좋아하지, 일단. 보는 거 좋아하고. 이게 사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네. 구경만 하고 딱. 구경만 하고. 다음에 올게요. 너무 이쁜데요? 이러고. 구경만 가지. 오늘 내가 폴라로이드 갖고 왔으니까 사진 많이 찍자. 나 좀 사진 잘 찍어주거든. 근데 너 사진 잘 찍던데? 너 살짝 인스타 감성 있던데? 아 그래? 윤수 제법인데 이랬어. 인스타 보고 진짜? 모델들은 달라 이랬어. 아 부끄러워. 그럼 하지 마. 너 빈티지 좋아한다고 했잖아. 빈티지가 정확히 뭐야? 내 것. 때가 있는? 냄새도 살짝 냄새 나야 돼? 좀 별론데 그러면? 우와 대박이다 여기. 그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같은데 이거? 어 진짜 여기가 그거야. 명체 같은 거 달았던 흔적도 있고. 진짜네. 이게 되게 귀엽다. 이거 귀여운데? 입어볼까? 입어봐. 알았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윤수는 모델이니까. 윤수야 괜찮은 거지?
괜찮아? 어때? 어? 팔이 좀 짧은데? 아, 팔. 어, 조금 짧다, 이거? 아니, 나쁘지 않거든? 어, 귀여운데 팔이 좀 짧아. 어, 스텝을 내려야겠다. 너한테 좀 작은 거 같아. 세영이한테 물어봐도 돼. 이거 그냥 모델빨 아닌가? 너도 한번 입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요? 네네. 아, 어, 어울릴 거 같아가지고. 어, 커플룩이네. 네. 아, 네, 입어볼까요? 네. 입어봐? 근데 여자분은 귀여워요. 아, 네, 입어볼게요. 윤수야, 나 윤수한테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니? 잘 어울리지? 잘 어울린다, 이거. 귀여운데? 어때? 너 미키랑 이쁘게 생겼다. 미키에서는? 진짜 어울려, 이거. 근데 귀여워, 이런 거 입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운 거 서로 골라주게 하래. 서로 안 보고 계산하게 하자. 이게 브리지가 형 머리 하면 이쁠 것 같아가지고 골랐거든요. 색깔.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미나는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랑 좀 어울리면 골랐을 때. 입모양이 윤수와 똑같아요. 윤수는 또 그냥 딱 보다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냥 아무거나 골랐을 것 같은데 저는 얘. 귀여워. 하나 둘 셋. 걸렸어. 왜 귀엽잖아. 아, 귀엽네. 입이 너랑 똑같아. 근데 책상이 이렇게 멀리 둘 것 같아. 안 보이는데 박아주지만 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브릿지 아닌가? 야 진짜 왜? 아 어울릴 것 같아 진짜. 평소에도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까워도 평소에 못해. 아 진짜? 응. 잘 보관해. 이거 인스타 이런 데다 올려주면 좋게 좋을 것 같아. 아, 내가 찍어주겠다, 볼. 그래. 아니야, 잘 나왔네. 표정 안 좋은데? 쉬다가 밥 시간 되면은 나가서 맥주 마시러 가면 되겠다. 완벽하구만. 야, 너 맥주라고 말할 때마다 보조개 생겨. 아니야, 아니야. 오늘 맥주, 완벽한 플랜 같아. 맥주 이렇게 반응하지 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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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영 영. 저 쓰레기통 안에. 진 찍겠다. 빨리 사진 찍고. 잘 찍어봐 이거. 난 포테토. 아, 포테토 먹을래. 포테토. 포테토. 감사합니다. 먼저 먹자. 맛있다. 마음에 파. 얼마나 먹어, 맥주 같은 거? 맥주? 나는 알스야, 난 진짜. 취하면 막 머리 아프고 막 멀미나는 느낌 들어가지고. 아. 막, 어. 다시는 술 안 마신다. 이거 이 그걸 즐기는 건데. 그걸 즐겨? 어. 변태 아니야?
시장이 이거면 비슷하다. 맛있어. 내 거 먹어볼래? 어. 진짜 맛있어. 너 이거 먹어. 내가 딱 잘랐어. 그래? 어. 맛있지? 와 진짜 포테토 진짜 너무 맛있어. 내 게 더 맛있는 거 같아. 내 게 더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게 뭐야? 너무 맛있어. 저희 오늘 상수에 왔는데요. 어땠나요? 좀 색다른 곳 가보고 보지 못했던 옷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좋은 것 같고. 저도 여기 메인 스트리트 말고는 처음 가봐가지고 다 재밌었어요. 안녕. 여기가 어디죠? 서울스. 도착. 왜 이렇게 늦어? 아, 오늘 차가 막혀가지고. 아 괜찮아. 아니 여기가 서점이거든? 그래서 책을 살까 하고 구경하고 있었어. 너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가자 그러면? 들어가자. 뭐 이게? 그 사진이랑 시랑 붙이 있는 거. 아 그래? 다시 넣어야지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 서로 제가 선물할 거 골라보자. 아 그래? 응. 서로 뭐 주고 싶은지? 그럼 아, 비밀로 그래.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비밀로 골라야지. 예쁘다. 푸릇푸릇 하진 않지만 푸릇푸릇. 나름 감성적이야. 그치. 나 이런 거 좋아해. 가을남자? 어. 오케이. 가을타나마? 지금 겨울이야 임마. 가을 타기 너무 늦었어 임마. 이거 제목 보지 말고 작품 이름 맞추게 해볼래? 이거? 저 뭐야? 작품 이름 뭘까 이러면 교통사고. 야 너 교통사고 아니야 이거? 너무 희망이 없어 임마. 반 날라갔어. 뭐 같아?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작품의 의도는 어. 자동차와 사람을 끼워 넣었지만 고양이가 최고인 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 대박. 고양이가 봐보자. 최고다. 봐보자. 고양이 이제 운전도 한다. 대박. 바람의 한가운데. 역시 아티스트 역시 마음을 잘 모르겠어. 우리는 안 되겠다. 여기가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도시락 정원이에요. 여기가 도시락 정원이에요? 아, 아, 자 내가 맛으로 저기래. 물어볼게. 내가 맛으로 물어볼게. 어. 내가 돗자리를 만들어낼게. 뿅! 아. 자 내가 돗자리를 준비해왔어. 수산. 이거 공포영화 시작 아니야? 수산. 수산? 그들은 피크닉을 하러 숲으로 들어갔는데. 여기가 딱 그런 느낌. 어디서 전기탄 소리가 들리고. 세트로 시킬까 어떻게 할까? 세트로 시키고 김치 새우 프라이 먹을까? 주먹밥이랑 고마리? 고마리가 뭐야? 김말이가 아니라 고마리? 고구마리 아닌가? 어? 맞나? 주문하게 누르면 아 주문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서점에서 샀던 거 있지? 중고책 서점에서 서로 골라줬던 거 한번 교환하자고 이제 교환하자. 뭔 말이야 그거. 교환하자고 그래 어, 보자고 어? 아 알았어. 이유를 설명해주고 주기하자. 미나가 이제 여행 가서 이제 사진도 이제 열심히 찍어보고 기록 좀 남기라고 이렇게 기록 같은 게 있거든요. 어, 이거를 어. 보고 참고해라? 어, 어. 아, 좋은 게 많아가지고 이 책을 골랐어.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이거 시집이거든? 어. 너가 책을 잘 안 읽는다고 해서 어, 감성적이지 씨. 어, 이제 가을 남자니까 원래 시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도 되거든. 시집 읽는 법 알려줄게. 눈을 감고 르르륵 하다가 네가 멈추고 싶던 아, 오 좋네. 딱 피면 이것만 읽고 덮어야 돼. 아, 뭔지 알지? 우울한 거면 어떻게? 우울한 거면 이제 거기서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너가 생각을 해봐야지.
아 이게 김치 그 무슨 김치 웨지. 무슨 프라이 그런가 보다. 야 건더튀기 위에 김치가 있어. 어, 냄새는 나쁘지 않아 근데. 어 좋네 냄새. 아 근데 매트가 예쁘니까 좋네요. 살짝 피크닉 감성이.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나 너무 좋아. 이거 써 이거. 순댓국 다음으로 제일 맛있어. 진짜? 잠시만요. 저는 좀 섞어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진짜? 너무 잘 어울림. 해가지고 흘리지 않게. 그럼 여기다가 오뎅 올려 먹어야지. 입에 안에 뭐 내용물이 없으면 안 돼. 계속 넣어줘야 돼. 무슨 튀김이지? 새우 아니야? 새우 맞아? 맛있어! 맛이 없는데? 고구마 겉에 고기가 둘러져 있고 튀겼어. 이거 진짜 누가 만들었냐? 이거 진짜 있네. 배우신 분이다 진짜로. 맛 없을 수 없는 조합. 사슴을 만나러 가는 게 아 이거 너무 불쑥했다 잠깐만.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잠깐만 됐다. 따단. 아 가까이 있으면 완전 가까이 있으면 못 주네. 오. 대박 먹어줄 사슴 손. 저요. 아, 너 말고요. 규칙이 있다. 약속 팔을 집어넣지 말래. 아 잠깐 너무 빨라. 아 잠깐만요. 아, 뺏겼어. 야, 뭐야. 아, 잠깐만, 나. 사람 같아. 야, 나 아직 한 입밖에 안 줬어. 야, 이거 다 먹고 쓰레긴 줘. 아, 느낌 이상해. 강아지 같다, 근데 느낌이. 그냥 강아지 할 뜨는 거 같아. 아 잠깐만요 제 손을 먹지 마세요. 떨어지는 것 봐. 아니 왜 눈에 왜 나한테 쟤도 좀 주고 싶어. 나도 막아. 불쌍해. 아니 혼자 떨어져. 아 얘 완전 깡패야. 얘 아까 내 거 뺏어먹은 애 아니야? 얘 아까 걔네. 어. 엄디. 엄디. 우리 여기 사슴 보러 왔으니까 서로 닮은 거 동물 찾아주기? 어. 뭐 있지? 어, 나 생각했어. 말해봐. 아니, 너부터 말해줘. 너? 어. 너 살짝 코카상인 것 같아, 코카. 코카가 뭐야? 항상 행복한 동물 있어. 아, 진짜? 웃고 있는 입이 좀 닮았어. 아, 그래? 맨날 이렇게 웃고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아, 귀여워! 아. 웃고 있어, 코카. 나도 생각한 거 있어. 뭔데? 난 사슴 같다. 야, 너무 거슬러 온다. 코사슴. 코사슴 같아. 그 초롱초롱한 눈. 지금 초롱초롱하잖아. 야, 너 네. 그런 70년대 멘트는 어디서 해요? 진심이었어. 올해의 시간 같은 게 빨리 간 것 같아. 1년 동안 가는 시간. 근데 나는 좀 직업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드라마 하나 들어가면은 막 3개월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한 드라마 2개 하면 1년 가 있고 막 이래서 나는 항상 시간이 빨리 가게 느끼는 거. 멋있네. 뭐가 멋있어? 그냥 일 얘기하는 건데. 나는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그 1년이 점점 짧아지는 느낌? 학생 때는 시간이 진짜 7년생 2년어? 학생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가잖아. 아 고등학교 때는? 학생 시절 때는. 그게 그거인 것 같아. 진짜 계속 반복되는 생활을 하냐 안 하냐. 아니 이제 시간이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 계속 밖에서 춥게 돌아다녔으니까 이제 저녁은 좀 뜨끈한 국물? 뜨끈한 거? 마셔가지고 이런 거? 좋아? 좋지. 칼국수? 칼국수? 칼국수 좋지? 칼국수 좋아해? 콧등치기 탁! 이거 알지? 맞지. 칼국수 먹으러 가자. 네, 칼국수 먹으러 신나봐. 고고고 일단은 우리가 칼국수집 왔으니까 칼국수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 당연하지. 그치?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미쉐린 가이드 2018. 근데 칼국수집에 있는 거 처음 봤어. 아니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사골 냄새 난다 했는데 그냥 뭐지? 왜 칼국수집에 사골 냄새 나지? 이랬는데 여기 써 있는 게 한 사골 육수로 만든대요. 벌써 끝났다. 평소에 먹던 칼국수 그런 느낌이 아닌데? 살짝 더 고깃국 같은 느낌이네. 먹어줄미? 우리 이렇게 촬영하고 있을 때 오랜만에 이렇게 한식 먹었잖아, 제주도는. 어때? 아, 너무... 기분 어때? 너무 좋아? 지금 마음이 따뜻해. 속이 따뜻하고 살짝 이런 맛이야. 뭔지 알지? 너는 비수기 때 활동 안 할 때 뭐 해? 그냥 활동할 때는 개인 스케줄 아예 못 하니까 아예 주변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이제 약속 다 잡아놓고 만나고 다녀야지 했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몰아보고 편했던 책들도 몰아보고. 너는? 나는 막 그렇게 길게 한 번에 쭉 하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 촬영이 짧지? 하루하고 하루 있더라고. 그럼 하는데. 비수기가 없겠네? 그치. 다 그만 해가지고. 송식, 송식이? 이번 때가 이번에 좀 활동하는 그거여가지고 웹드라마 같은 거 좀 오래 찍고 이제 이어서 이것도 찍고 하니까 쉴 날은 딱히 없는데. 그럼 드라마 끝난 건 뭐였어? 술 마셨지. 술 마시고. 쉴 때 술 마셔? 비수기 때? 그치. 쉴 때 먹어줘야지 이제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라면술. 닭. 공감하실 거야 이거 나오면. 너는 슬럼프가 언제 있어? 슬럼프? 응.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 슬럼프라고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어. 너는? 넌 있지 않을까 연기 같은 거. 아니 나도 막 슬럼프가 빠졌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작품을 했을 때 내가 좀 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닐 때도 있지. 저번보다 나아진 게 뭐지? 이런 건 생각이 들면 물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나 팬들은 잘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나는 예술을 봤을 때 냉정하게 생각하면 별로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우울하지. 어렸을 때는 별로 힘들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제 일을 좋아하긴 했는데 제 일에 대해서 엄청 욕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안 힘들거든요. 우울하지도 않아요. 근데 엄청 잘해지고 싶고 욕심이 많아지면은 이제 부족한 게 보이니까 자꾸 우울해지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지. 그래서 나는 그냥 인정해 그냥. 그래 나 못한다. 난 슬럼프 딱히 오는 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솔직히. 윤수 겁나 긍정적이야. 나 긍정으로 살고 있어, 항상. 나도 한 긍정은 하는데 난 긍정 왕왕이. 내가 학생 때 그 막 생활기록 보면 너무 긍정적이다 이런 거 써있을 거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야. 단점이자 장점이 긍정적이다 이거. 아, 너무 긍정적이다. 어떻게 되겠지, 살짝 이런 마인드거든. 나도. 쿨하게 살아야지. 요즘 어떤 거 같은데? 요즘이 나쁘지 않아. 요즘 나쁘지 않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요즘 윤수랑 맛있는 거 먹고 다닐 때 뭔 걱정이야. 그치 그치. 나 갈까? 다 먹었으니까. 가자. 재밌어. 문을 여시오. 들어가. 코카코구나. 이것도 거짓동 방송이 살리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바보일 줄이야. 이런 골목 같은 데 있나 보네. 아, 가는 거기 캔들 만든 데가? 여기야. 스튜디오 흐린이라 써 있네. 갑자기?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좋은 냄새 나고 있어. 이거. 이거 진짜 초코 아이스크림 같다. 그치 느낌.
앞에 무엇이냐면 앞에 동그란 모양 그리고 각진 모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한 가지 원하는 모양에 드라이플러머를 이용해서 꾸며주시면 되거든요. 네네. 자유스럽게 만드시면 되거든요. 네. 아 이거 따라줘 애기. 어? 아 어, 보지 않고 하기. 그럼. 아 너 거 관심 없어. 말이 심하시네. 아, 너 거기다 할 거야? 어 나 이거는 겉에다 해놓을게. 알았어. 어 지금 임금 물어보는데. 아니 너 각진 달 거냐고. 어 각진 달.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아 그래 내가 동그라미 할까? 내가 동그라미 할게. 난 끝났어. 야, 뭐가 크리스마스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뭔 소리야. 원래 심플한 게 제일 이쁜 거야. 아, 진짜. 테이블 위에 있는 꽃은 다 사용하셔도 돼요. 네. 끝. 그럼 하나만 더 해야겠다. 아, 그래. 좀 다양한 걸 해봐. 다 했다. 먼저 만들 것 같으니까 기다려줄게. 아니야, 너 해. 아니야, 하고 있어. 먹고 나이, 보고 있을게. 나 집중되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 와, 너무 이쁘다. 빈수 앞에 가림막 좀 놔주세요. 어떤 게 인기가 제일 많아요? 지금 겨울 시즌이니까 약간 좀 우기 계열 많이 좋아하시는데 어벤져스 많이 하시고요. 아 이것도 좋은데. 난 이거 냄새 너무 좋은데? 이거 이름 귀엽다. 일랑일랑? 크림 커튼도 많이 어, 이거요? 냄새 좋더라고요. 어? 5g 됐어요. 네, 괜찮아요. 딱 봐도 크리스마스다. 리스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네, 제가 만든 거는 네. 이게 이름을 제가 지어봤는데 아 언제 또? 언제죠? 네, 방금 지었습니다. 아. 이건 세상이. 아, 세상이? 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세상이. 아, 그럼 나는 이름 지었어, 나도. 얘 이름은 크리스야. 크리스? 크리스마스라? 성이 크고 아. 이름 리스야. 크리스. 어, 크리스. 속에서 아팠어. 자기 생긴 대로 만든 크게 만들었어요. 안성. 안성. 예쁘다 여기는. 걷는 길이 예뻐. 연인들끼리 접촉점을 딱 걸으면 맞아 맞아. 그림이지. 나 지금 이러려고 그랬지. 안 됐어. 그 엄청 단풍 많을 때 오면 진짜 예쁘겠다. 어. 거기 여기 바닥에 노란색으로 다 깔려 있고. 그때 좀 따뜻할 것 같아. 지금 살짝 바삭바삭 돼버렸는데. 바사사삭. 바사삭 이렇게. 이렇게 여기 쭉 걸어본 적 있어? 아니야 없어. 이쪽 길 안 와봤어. 나는 이렇게 산책 느낌으로 걸어본 적 없는 것 같아. 뭐 목적지 때문에. 늦었어. 엄청 이렇게 가야지. 아. 그 시간 안에 이런 거는 있었는데. 여기 완전 예쁘다.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노란 바닥이 이거야. 노란 색깔 카페키. 아, 저 근데 듣고 싶다. 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 애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곳이죠, 정확히? 거기가 이탈리안 코스 요리집인데, 제가 예약해 놓은 거예요. 아, 뻥치지 마세요. 제가 예약해 놓은 거예요. 거기 난윤수라고 예약자 이름 되면 다 해줍니다. 강민호를 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아, 제가 일부러 강민호 해놨죠. 아. 잘 피해 가신 거? 로맨틱했어. 대체 어느 부분이? 아니 근데 오늘 정말 PD님 말씀대로 이렇게 데이트 코스로 완벽. 코스가 좋았어. 그래서 코스 요리 먹는 거. 코스로 이행시 코. 코스 요리 너무 좋아. 스. 스고이? 스고이?
밑에가 바게트고 그 위에가 치즈고 그 위에가 버섯이고 그 위에가 송이버섯이고 이게 그렇게 유명한 송이버섯이야? 내가 생각한 거는 바게트 이외에다가 살짝 고기랑 초콜릿 싹 킨 맛? 어, 진짜 살짝 치즈 때문에 다 막 딱 그 맛이야. 그런 맛. 구운 것 같은 맛. 내가 이태리 갔을 때 이 맛이 났거든. 아, 이태리를 느꼈어? 맛있어 보이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한국인들 이거는 그냥 저의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 면 추가되면 원래 더 먹을 거였는데 면 없기 때문에. 리필. 면 추가를. 아. 문어 들어가네, 문어. 나 진짜 미치겠어. 문어 이행시험을. 문어. 문 바로 해야 돼. 문어는 쉬우니까 문. 문을 야시험. 들어가. 수고이. 맛있다. 이거 시어머니 아니 아, 예, 어머니. 제가 해드린 거 아니야? 얘 이거 모르나 보다. 호박고구마 몰라? 호박고구마? 그래, 아니, 그게 이게. 고구마 이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은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그럼 이거 너가 그래야지. 너 뭐 해야 되는 거야?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를 잠안해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고구마요? 호박 고구마요 어머니. 그래 혼자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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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저는 사실 윤수 이미지 노잼 인간일 줄 알았거든요. 웹드라마 봤을 때 되게 청초한 얼굴로 낮은 목소리로 완벽 이랬는데 이렇게 이렇게 바보일 줄이야. 너 원래 진짜 잘해 그런 거. 아 그래? 컨셉 아니야. 컨셉 아니고 그게 진짜였어? 지금이 컨셉이야? 너 거짓으로 방송하지 마. 이거 거짓 동안 방송 살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뭐라는 거야? 뭐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가 오늘 뭐 했죠? 저희는 오늘 이제 방향제도 만들었고요. 저녁으로 맛있는 코스 요리를 먹었고요. 예쁜 길도 걷고 사진도 찍고. 다음은 저희가 네. 어디 갈까요? 다음에 저희 어디 가죠? 비밀인가요? 아 비밀이고 비밀인... 아, 다음 촬영 기대되나요? 기대되죠. 아 기대되나요? 네. 저도 윤수 씨랑 너무너무 재밌게 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다음에 또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이만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맨날 먹으러 다녔잖아. 근데 이번에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왔는데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도자기 레스토랑 라포레. 빨리 셰프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 셰프님 나와주세요. 오늘 저희가 배울 음식은 뭔가요? 네. 윤수 씨께서는 감바사 아이오라는 요리를 배우시게 될 거고요. 미라 씨께서는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뭘까? 아 허브 중에 한 종류인데. 네, 아 이름을 맞추면 네. 돼요? 허브는 그냥 허브 아니에요? 앞에 이태리가 들어가요. 이태리 이탈리안 허브. 계속 되죠. 이태리산. 이태리산. 이태리 파슬리? 네, 정답입니다. 그 맞았다고? 아, 나 대단하다 근데. 불을 켤까요 네, 일단? 이 정도? 이렇게 많이 해도 돼요? 세 번 정도 넣으시면. 이걸로 세 번이요? 다 부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 부어도 될 것 같아. 다 부으면 짤 것 같아. 아니구나. 소리 좋다. 우리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네. 좀 기다리시면 돼요. 네. 아, 뭐 여유롭구만. 아, 그동안 네. 그 파스타에 들어가는 네. 소스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 네.
오늘 마늘 날 잘까지 계란. 못 봤어. 한 번 더 까줘. 안 돼, 두 개만 넣어야겠어. 아, 치즈를 네. 3대 1 비율 정도. 정말 셰프님답게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3대 1? 이렇게? 타는 거 안 타, 이거 안 타나요? 졌나요? 네, 타지 않습니다. 잘 저어주시면 돌리나요? 이제 새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 근데 벌써 맛있는 냄새 나는 것 같아. 설마 끝? 너무 빨리 끊는 거 아니야? 기다려라. 향이 있어. 맛있는 냄새 나. 근데 지금 나름 예쁘게 놀려고. 우리 보기 있는 게 더 맛있잖아. 아니야? 아, 이뻐 보이기. 아, 알았어. 와. 원래 이렇게 냅두나요? 계속 저어주면 면이 계속 끊어지기 때문에. 아, 아예 안 저는 거예요? 자주 저으시면 좋지 않습니다. 전 그거 하고 싶어요. 그 파스타 이렇게 돌돌 말았어. 이렇게 말아가지고 탁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네, 알려주세요. 전 그거 알고 싶어요. 이 안에서 기름이 나오는 게 이게 베이컨 오일인 거예요? 이게 베이컨 기름. 벌써 맛있어 보이는데? 전 베이컨이 좋아요. 이게 최대한 이렇게. 얘가 폭발하는 건 정상인 건가요? 네, 그게 베이컨 기름이 흐르는데. 폭발하고 있어요. 또 밑으로 이렇게 기울이시면. 아. 오, 기름이 나왔어. 토마토나 그 이거를 썰으시면 돼요. 마시면 되시고. 바질과 토마토 오징어 스프를 넣었는데 이태리 국기 색깔이거든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기호에 맞게끔만 면을 익히시면 돼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를 넣으면 이렇게 막 계란 프라이처럼 그렇게 안 되나요? 그렇게. 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식었을 때 실패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팬의 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팬을 좀 서서히 식혀주시고 그래서 이제 접시에 담으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질문했다. 그렇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까르보나라가 완성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이따가 보자. 다 보여요? 계란 프라이드라. 아, 왜 그래. 안 돼, 안 돼, 잊지 마. 익을까 봐. 벌써 맛있어 보인다. 그치. 계란 후라이 안 됐어. 그대로 들어보셔서 다 구워주시면. 잠깐만요. 갈 수 있어요. 꿀. 가볍게. 무거워. 어, 안 돼. 잠깐만요. 모양 안 됐는데요. 맛만 있으면 되죠? 사장! 이제 먹으러 가볼까요? 네. 아까 보니까 소금을 조금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아, 그게 간이 되라고. 아. 네. 오일을 넣기 때문에 괜찮아요. 짜지 않나요? 사람. 오늘 까르보나라 만들려고 이런 옷 입고 왔거든요. 아, 네. 아, 네. 아, 네. 나도 먹어볼래? 못 참겠어. 나도 먹어볼래. 우와! 맛있어. 맛있습니다. 억지로 그러시는 거 아니죠? 맛있습니다. 근데 향이 진짜 좋다. 어때? 맛있다. 거짓말? 두 분 다 워낙 유행을 잘하셔가지고 근데 살짝 삼삼하네. 아, 근데 맛있어. 그래도 그 중에서 고르자면 저도 있어요. 네, 저도 이거였어요. 네. 솔직히 이거였어요.
의상까지 맞춰 입고 온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승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계속 먹고 싶어. 먹어도 돼요. 뭐.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근사한 요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만들기 셰프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쉬웠지. 그래서 금방 되는 것 같아, 생각보다. 유튜브 방송 보시고 이제 따라서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 해도 돼요? 윤수야, 오늘 마지막 촬영이야! 울어야 되나?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거든요. 그래서 스킹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촬영한 소감.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 미나 없으면 제가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가식이었나? 제대로 말하라고. 너 어땠어? 남대문 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윤. 윤수랑 헤어져야 되다니. 슬프다. 잘했다, 윤. 잘했어. 잘했다, 그지? 슬프다. 그러면 예시가 있어. 만약에 시즌2를 해. 귀엽고 깜찍한 여자 아이돌과 한다. 아니면 나랑 다시 한다. 미나랑 하지. 방금 목소리 떨린 거 보셨죠, 여러분? 진짜야.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지. 그래? 넌 아니겠지만. 저희가 서울 이렇게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되게 재미있었었거든요. 저희를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볼 날 있겠죠? 있겠지? 있겠지? 90도로 인사하고 끝내자. 그래. 머리 박자. 자, 그러면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되게 유연하다. 그럼. 필라테스 한다고.